그러니까 세원이라고 찍었던 거 재밌다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세원, 아니. 세원이가 말을 잘하더라고. 재밌고. 그게 뭐, 원래 그런 게. 옛날부터. 그래, 걔가 잘하는 게 있어. 그 말을. 약간. 역시 해본 놈이 그거를 알아서 말을 정말 아름답게 하시더라고. 태원이가 역시 연예인이야. 나쁜 말 안 하면서 욕 안 하면서 재밌게 잘하더라고 역시. 같이 팀은 안 하셨어요? 그냥 했지. 태원 형님하고요. 그럼 같이 했지. 엄청 했지. 자 일단 우리 미스터전 우리 전달현 씨 한잔 치고. 달현이 형이 그 유명한 대신고등학교의 그 압도적인 그룹 사운드 팬더 밴드 섹시뮤직의 팬더 밴드의 어, 그 네. 리드 기타리스트였었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랑 같이 이제 대신고등학교 스쿨 밴드를 하면서 서문은 사실 난 몰랐어. 어, 근데 달현이하고 기호 때문에 그렇지. 걔랑 나랑 태현이를 데리고 간 거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합주를 시작. 나는 서문은 몰랐어. 아, 그냥 학교에서만 합격하신 거예요, 그 전에. 왜냐면 나는 밴드부에서 트럼펫만 불고 있었고. 아, 얘네는 홍계동 거기 안드레, 전 안드레. 안드레가 이렇게. 의지상가 옆에. 지네를 좀 와서는 안 했었지. 우리가 좀 첨단을 걸었었지. 그래갖고 이제 난 중학교 때 이제 걔네들하고 교회에서만 했단 말이야. 그러다 대신고등학교 딱 올라왔는데. 중학교 때 어디 교회에서 잠깐 봤는데 그때 피아노도 흉악하게 치고 드럼도 흉악하게 치던 그, 막 수염 길러 안경 쓴 놈이 나한테 무작위 아는 척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안기호야. 이게 피아니스트 안기호. 그래서 안달태 안.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여행을 가면서 경주 그 무슨 장 여관인데 거기 무슨 장 여관이었지? 아, 경남장. 경남장. 그거 어떻게 기억해? 대가리가 그때는 대가리가 아직 쓸만해. 거기가 대부분 학교들이 가면 거기를 다 거기를 가는 거야. 거기가 커서 그렇고 커서 광장 같이 돼 있어. 광장 같이 네. 안에 마당으로 돼 있고 이렇게 어투로 이렇게 객실이.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그 경주로 수학여행 갔을 때 간 그 숙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치 비슷하게 그래. 거기가 거기인가? 최 선생. 무조건 거기야 다. 거기 경남장에.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 봐. 그렇게 그거를 다 아두친 거야. 그거 아두야 아두. 아, 그렇구나. 내가 보기엔 거기 경남당에 있는 누가 통화당에 연결되었고 그게 아, 교육부로 해갖고 그래갖고 스케줄을 계속 그렇게 돌려서 누가 했을 거야. 그때는 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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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때였는데 제가 갔을 때는 우리는 저 본인은 네. 아, 우리 전두환 된다. 네. 본인은 저기 네. 드름치던 분 맞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수학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여행을 위해서 조직된 밴드가 전달현, 안기호, 이태윤이었었어. 달현이가 그때 기타도 맛있게 잘 쳤지만 그 용필 형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 세월가 그 세월 가면 잊혀질까. 세월 가면 이거지. 그 한 번만 해줘봐. 잊혀질까 돌아서 잊을 수 있을까 이렇게 노래. 근데 지금은 살짝 이렇게 불렀어. 근데 살짝 김정민 느낌이 나. 근데 그래 약간 섞였어. 원래 그렇게 부르셨다. 그때 그분이 노래를 그렇게 했었는데. 아 그때는 목소리를 세월 가면 이래야 되는데. 네. 세월을 가면 그때 진짜로 이거 들어봐. 네. 목소리 말렸는데 그게 잊혀지 이렇게 했대. 근데 김정민도 섞인 것 같아. 흔히들 이제 가수들이 하는 얘기에서 간다고. 그 가로브라더스들이 곽상민, 김정민, 녹색지대, 목성구 한 명 살짝 추가하면은 조장혁. 조장혁. 아. 요 3, 4인방들이 가라요. 조장혁도 보게 돼. 약간 시장하고 장혁이는 조금 갈아대는 이승철 보이스 컬러로 약간 맑으면서도 그 가는 게 있죠. 정민은 그 너를 내게 주려고 쌀했대모 이거죠. 주려고 쌀했대모 구하다. 김정민은 자기가 그냥 갈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 그렇게 에게 이렇게 한 거야. 그냥 그 목소리 자체가 그 목소리는 아닌 사람. 아 원래 목소리 자체가 스타일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작곡 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해라. 저기 형도 그래. 저기 누구야?
사랑을 위하여 존재의 이유. 김종환의 그 김종환의 그건 이종환. 종환이 형도 그래. 평상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태윤아 잘 지냈지? 그렇게 못. 나 종환이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고 노래 마이크 딱 그 베이스 내가 사랑을 위하여 내가 베이스 네. 쳤어요. 저 신나라 팀 네. 스튜디오 그 파주 스튜디오, 파주 팀 네. 스튜디오였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녹음실 들어가서 마이크 딱 쳤. 이른 아침 잠에 속게요 이렇게 부르잖아. 우리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뭐 대박이 났어. 옛날에는 그렇게 불러야 되는. 그래서 목소리 아. 그렇게 해야 됐어. 아 목소리가 원래 그게 아닌데. 원래는 아니었다. 아니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래서 그때 다련이가 원래 목소리가 그런 줄 알았어. 노래. 근데 원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더라고. 세월 가면 근데 용필이 형이 그때 들어보면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그렇게 불렀어.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그렇지 그렇게 불렀어. 요새는 한번 해주세요. 옛날 버전, 오리지널 버전. 꽃피는 지금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 지금은 꽃피는 기장 그치 못 목소리도 백성의 이렇게 못 목소리 불러면 꽃피는 네. 동백섬의 이건데 네. 옛날에 꽃피는 이렇게 부른 거야. 맞아 맞아. 아, 그게 그냥 트렌드 같은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지 그게 더 감정적으로 그게 들리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다련아 그 당시에 우리끼리 이제 또 어릴 집에서 부른 이름이 또 전달민이에요. 달민이라고. 그다음 우리 달민이라고 하는데 네. 달민아 내가 볼 때는 용필이 그 당시에 그 로드 스튜어트를 되게 좋아하셨어. 아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다는 거야. 그게 그 로드 스튜어트 창법 같은 비슷하게 나오신 거지 이제. 아 젤리 그거. 그렇지 그렇지 그거지. 맞아 근데. 그 목소리가 안 되니까 그때는 다 그걸 허스키 보이스라고 했잖아. 그거를 다 그때는 그게 허스키 정말 보이스. 고급적인 목소리였어. 뭐 보니 타일러 이스터 하레 이런 거.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목소리가 그래. 그냥 노래할 때 목소리가 그냥 그런 목소리인데 그걸 일부러 따라하려면 그게 안 되더라. 아, 그게 진짜 맛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봉이 진짜 맛있어. 난 지금 얘할 때 꽂혀 있어. 이것도 맛있는데. 밭에서 직접 키운 거야. 네. 우리가 시켜서. 암사동 밭에서. 암사동 그 암사 유적지인 그 동네 네. 가운데 거기 암사동의 밭에서 직접 일구는 거야. 일구어. 고춧가루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말린 거. 그 고춧가루 듣고 유기농 이용이요. 그 대신 간을 안 했어요. 젓갈로만 간을 안 그래서 짜지가 않아. 안 짜. 맛갈리 안주는 최고야 이거. 난 지금 얘하고 막 막걸리 먹고 오늘 우리가 먹는 막걸리가 송명선 막걸리라고 이게 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나도 이색적인 맛인데 오늘 우리 길들여지면 괜찮을 것 같아. 희철이가 또 이렇게 내 것도 챙겨줬잖아. 맛있어. 900ml인데요 이게 한 병에? 보통 막걸리보다 많은 거 아닌가? 750. 750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먹는데 제가 먹을 잔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먹는데 한 세 잔을 먹는데도 이게 남은 거예요. 제대로 내가 얹었다 이거. 그 왜 이렇게 많아? 그러고 보니까 900ml더라고 얘는. 여기가요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배송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일 바로 아침에 전화하셔갖고요 바로 확 목요일날 출발하는 거 빨리 잡으세요. 늦게 전화하면은 예. 밀려 있어? 그러니까 만드는 족족 팔리니까. 아, 그래, 그래서 내가 오래 기다려요. 내가 오늘 먹어보고 예.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판단할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러면 내가 확실히 저는 근데 머리는 안 아팠어요. 머리는 안 아팠어? 네. 숙취도 없고? 네. 근데 얼마나 먹었어? 몇 병 먹었어? 두 병. 두 병? 네. 두 병은 뭐 엄청 많이 먹었어요. 세 병짜리인데, 그 장수는. 아, 그러네요, 이게. 고백이니까.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래. 아닌데, 네. 이 송명선 막걸리를 두 병 먹으면은 엄청 먹은 거야. 아, 그렇죠. 궁금해갖고. 750이야. 750이면 세 병 좀 덜 먹은 거야. 세 병에서 한 잔 덜 먹은 거야. 술을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마신 거야. 아버지가 주전자 주면서 한 대만 받아가 그만 따라주면 그거 들고 오다가 먹잖아 우리가 한 그거 왜 주세요? 다니까 다니까 그 취하는 거 몰라 달아서 엄청 달고 맛있어 이게 먹으면 단맛 때문에 그리고 그거
한 주전자 갖고 오라 그러면 한 3분의 1은 먹어. 아니, 3분의 1 정도는 먹지. 와, 그게 진짜 그냥 소설 속에. 아니, 나도 그래. 내가 진짜로. 그래, 우리 아들도 아는 것 같더라고. 저놈이 먹었구나.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다른이네 집에 딱 들어가면 2층 다락방에 딱 있으면 아버님이 딱 들어오셔서 다림이나! 고기 없어? 이걸 맨날 멘트가 딱 다림이나! 그 고기 없어? 네. 감기가 들어올 때 봉지에 고기를 사갖고 들어오면서 그 얘기를 해. 네. 아. 고기를 그냥 워낙 좋아하니까. 우리는 또 아버지 어머니 성함을 다 알지 않냐. 그렇죠. 다른 형 아버님의 함자 전자 창자 해자 전창해. 이름 못 써. 이름은 이름이 전다련이보단 전창해. 전창. 아버님 성함이 훨씬 멋있는 우리 아버님 이름. 그러게요. 그 옛날 이름. 스타일 이름이 아니네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함자가 또 곽자 옥자 희자 곽옥희여사님이라고. 전창회 회장인 곽옥희여사님.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네. 거의 뭐 한 군대 가기 전까지 그냥 같이 합숙하고 맨날 살았어. 합숙. 그때 이제 가수 박미경이. 네. 가수 박미경이가 우리 이제 1년 후배야. 미경이가 우리 1년 후배예요. 근데 이제 아, 미경이를 같이 찍어야 되겠구나. 미경이도 한번 나와야지. 미경이들 미경이 찍어야 되구나. 그 기원의 그 누나의 다락방에 가서 우리가 조그맣게 연습실을 찾았는데 그 동네가 한적해서 언덕배기 산동네였어. 한참 올라갔어. 산적해서 우리가 웬만큼 밴드 때려도 뭐가 민원이 안 들어와. 아. 내가 볼 땐 그 이군도가 사사천다. 그런 걸 사사천다. 막 그러니까. 근도야. 그때 우리가 했던 레퍼토리가 이제 뭐 Saving of My Love for You, 네. 뭐 굿잭굿잭, 뭐 후자굿제이, 또 굿잭굿잭, 유부 Got a Friend, 뭐 유부 Got a Friend하고 또 뭐였더라, 또 아가나 뮤직 인 미, 아가리 뮤직 인 미, 아가나 뮤직 인 미, 예. 뭐 그거하고. 또 내가 또 뭐 하는 레퍼토리하고 또 다른 레퍼토리하고 뭐 또 그때 하여튼 우리는 합숙을 했어. 그래가지고 김치찌개 아유. 끓여 먹고 맨날 그 추운 온 겨울에 그 기온의 논안의 그 앞마당에 이렇게 김치 뚝 담가놨던 김치를 우리가 거의 다 먹었지 다잖아. 장정세이서 다 먹었어. 그러면서 거기서 맨날 연습. 낮에는 거기서 이제 나는 개인 연습을 해. 메트로놈 틀어놓고 네. 그래서 베이스 뭐. 나는 거기서 메트로놈이 그때는 수동식 메트로놈이야. 이거 떡장인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쩍쩍쩍 그거 그거보다 우리가 더 정확하지 않아? 맞아. 그 늘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보다는 우리가 더 정확하더라고. 그거죠. 1번 교직번 중국 대사관 좀 예. 옛날에 대만 대상한 네, 네, 네.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 코스모스 백화점 거 건너편에 거기 거기 가가지고 그거 그 교본 장치사. 사가지고 나 그 교본 아직도 집에 있어. 로크 베이스. 아 그거? LP 조그만 거 옛날에. 예. LP가 교본을 삼을 맨 뒤에 요만한 플라스틱 저 LP가 있어요. 미니 LP가. 네. 근데 거기 탁 사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걸 턴테이블에다 올려. 탁 올리면 바탕왕? 바탕왕이 뭔지 알아? 바탕왕. 패턴왕. 프레이즈 주럭구. 그러면 프레이즈 16. 이렇게 딱. 그럼 그거 거기 딱 들으면 이제 초파 베이스 됐으네? 딱 이게 나와. 초파 베이스는 뭐냐? 초퍼 베이스. 네. 그때는 슬레이브라는 표현을 안 하고 초퍼라고 했어. 초퍼. 초파 베이스. 바탕. 주니? 딱 이래. 그러면 12. 그러면 거기 탁. 둥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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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댕, 둥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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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이제 드럼하고 막 사람이 막 피아노 다 치고 그때 리얼로 다 했잖아. 컴퓨터로. 그렇죠. 그때. 그게 그거를 내가 무지하게 연습했어. 나는 그거, 네가 그거 연습부터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 그게. 그 패턴이 너무 좋더라고. 우리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 기타 연습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타 연습은 그거 들으면서 했지. 아, 같이? 그 당시에 기타
네. 교본 이런 거 별로 없었어. 뭐가 네. 뭐 게리 무원이 자기가 좋아하는 산타나니 이런 거 그 네. 음반 듣고 따고 이런 거밖에 없었지. 그렇죠. 베이스는 베이스나 이런 거는 그런 게 있었는데 다 일본 교본이야.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없죠. 그때 나온 거는 해적판이었어. 그러니까 정 교본이 아니고 야매로 만들어서 인쇄소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더 많았어 그때. 아 복사본. 응, 복사본. 다른 이 형이 60년생이야. 근데 이 형님이 베이스 그때 쳤어. 프로페셔널. 동도고등학교 밴드부였었어. 동도공고자만 해. 내가 너 잘 어울려 어떻게? 근데 나만 가면 진짜 잘해줘. 어 티윤이 왔니? 뭐 이러고 되게 잘해줘 형님이. 연습 벌레였지. 그럼 맨날 고아 집에 형님은. 다른 형 방 가면 형 누가 그렇게 베이스 뭘 메트로놈을 맨날 그 전자 메트로놈 빡빡 하는 세이코 세이코 이거 한번 치자. 야 너 그 세이코를 어떻게 아냐? 그 전자 메트로놈은 처음 나온 게 세이코밖에 없어. 세이코 내가 나 기억력 좋지요. 나는 몰라. 나는 알지. 그걸 딱 소리 나면 거기다 형님이 달수 형이 이름이 전달수야 네. 달수 형님이 지금도 잘 계시는데 그만 연습하시는 거야 베이스를. 야 내가 그거 그 형님의 연습하는 걸 보고 내가 고등학교 때 거기 영향을 많이 받은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나는 정말 목마를 때인데 내 목마름을 딸연이네 집에 가면 해소가 돼. 왜냐면 형이 그걸 연습을 와 눈앞에서 그냥 바로 저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고 되구나. 솔직히 인정하는 게 형이 음악성은 없었는데 음악 굉장히 열심히 했어. 음악도 많이 듣고 네. 그 당시에 뭐 LP판 이런 거 아주 직업적으로 내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 그 막 난 들어야 돼. 방을 같이 써갖고 아 그렇죠. 각방이 그 사람이 없으니 그 사람이 그거 치면은 난 들어야 돼. 우리 형이니까 싫어도 그냥 그냥 듣는 뭐, 네. 그 형이 베이스를 따는데 그때 딴다 그러잖아. 베이스 따는데 네. 잘못 따. 말을 해줘야 되는데 형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닌데 좀 가끔 내려 이거 내려 그 얘기를 해보고 결국에는 자다가 일어나서 형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내려갈 걸 내려 그때부터 내가 음악을 하게 시작했어. 너무 그걸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친구들도 와서 스테이지도 그걸 보면서 근데 음악하는 사람 자체로서는 최고인 사람이야. 그 음악성이 약간 없어서 진짜 열심히 연습하셔. 근데 오늘날 다른 이 방에 갔는데 뭐가 복사본 같은 이상한 책이 하나 있어. 서적이 근데 앞에 재즈 스터디라고 써있어. 맞아. 뭔가 저 책 한때 확 꽂힌 거야 내가. 재즈 스터디라는 책인데 근데 그게 이제 재즈를 뭐 가르치는 뭐 재즈 그게 아니라 그냥 대중음악 이론을 정립해 놓은 음악 이론 화성학 책이야. 근데 일본 거야. 맞아.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무슨 재즈 화성을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없어. 없죠. 근데 그걸 결국에는 나중에는 날 빌려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걸 고디로 다 복사했어. 맞아.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정말 많은 걸 공부했어. B 마이너 7 플랫 5하고 7 플랫 9이 왜 진행이 되는지 2-5와 D 마이너 7하고 G7에서 C로 떨어졌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뭐 사이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대리 화성 네, 뭐 그런 걸 그때 공부한 거야. 디미니시를 왜 써야 되며 거기 그게 써 있었어. 그게. 나도 그거 봤는데 난 이해가 안 됐어. 그게 근데 번역본이에요? 응. 누가 번역을 했나요? 아니야. 번역됐어. 그 누가 거기다 한글로 써. 그래. 약간 원본 밑에다 한글로 이렇게 일본어로 된 거. 예를 들면 뭐 고래와 무스카시 됐으네. 그거를 무스카시.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건 또 유명한 사람들이 선장들이 설명해주면서 그걸로 교본으로 해서 그걸 가르친 거야. 사람들. 아. 그렇게 반부대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음악을 그렇게 한 거지. 거기 뭐 낙서한 것까지 다 복사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죽이는 거야. 그걸 나는 본 거야. 조그맣게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근데 그 교본을 지금 봤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미국적 스타일의 교본이 아니야. 네. 일본 스타일의 교본이야. 맞아. 일본의 그 디테일한
일본에 살짝 기근한 그런 네. 미국 스타일은 묵직하고 네. 그냥 설명도 별로 없어요. 설명 없고 그냥 네. 자기 자신들이 느껴라 그러는데 일본 스타일은 아주 살짝 기근한 게 저는까지 다 사이트 돌리면서 네. 아주 재밌게 만들고 이런 그게 일본 거더라고요. 맞아요. 와사비 냄새가 많이 난다네. 한국 사람은 그게 재밌긴 했어. 그게 보고. 그 재즈 스터디를 내가 또 복사해서 그걸 집에서 피아노 건반 조그만 거 원리적 건반 마구리 건반 하나 있어. 그 고장 난 거야. 그때 그냥 그 핀으로 때리는 소리가 나는 건반이 하나 있었어. 생각나지? 개포동 살 때까지 가지고 있었어. 그걸로 내가 코드 연습을 했다니까. 아 이게 F 마이너 6면 어 이거. 네. 근데 그게 그 음악이 수학이더라고. 그렇죠, 맞아요. 수학이더라고 네. 수학. 네. 그게 그냥 이론적으로 따지면 수학이야. 근데 감성적으로 따지면 또 네.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음악이 위대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네. 있더라고. 맞아, 화성적으로는 틀린 건데. 그렇지, 이거는 들었는데 좋아. 근데 그거 그러니까 음악이 멋있는 거지. 저는 프린스 음악이 그래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프린스.